나도 실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아하. 아마 그래서 멘탈 코치도 따로 두셨다면서요? 네, 저 뭐 6년 동안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경기력에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전화 통화로 합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네네. 저 유리 씨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멘탈적으로. 이 저 성유리 씨가 굉장히 악박한 굉장히 부담이에요. 네. 굉장히 아마 브리티스 오픈 나가는 것처럼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 비슷한 느낌이 나요. 예, 예, 스리부팅 많이 가르쳐 주세요. 비유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네. 부담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거하고 네. 관두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부담이 없어. 아, 그렇죠. 안타까움은 있지. 안타까움. 혹시 명함 있으면. 세장만. 네. 두 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 안 돼. 먼저 그 뒤에 골프 백을 좀 한번 네.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귀여워요. 이걸로 한 거죠? 네. 네. 야. 네. 저도 이름까지 새겼는데 저 제 거거든요. 아, 이름은 프로만 네. 새기는 노래. 제가 몰라 새기는데 스크린 골프 백. 저는 스크린 골프 백. 맞죠? 제가 꼽아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100억이나 벌었다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많이 긴 것 같은데. 네. 바람이 어디 방향이죠? 어디서구나. 바람이 어디서구나. 내가 뒷바람. 내 마음에서 바람이 있어. 내 마음에서. 하나. 그거 봐줘봐. 하나. 그거 봐줘봐. 이제 나오잖아요. 천천히 치지 않아요? 천천히 쳐. 치는가면요. 네. 이렇게 올라가. 네. 그래서 TV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어져요. 어, 빨리 쳐! 네. 어, 빨리 쳐! 그럼 이렇게 가다가 확 치는 거예요. 근데 스윙 네. 폼이 독특해가지고 네. 아마추어 스윙 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스윙 할 때. 네. 코킹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코킹이라고 하면서 여기 손목을 좀 꺾어주는 거예요. An interesting swing here by NB Park, especially the backswing. 왜 안 긁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좀 손목 유연성이 떨어져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할 때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목이. 이게 손목에 힘이 많이 가면. 그래서 네네. 팔굽혀펴기도 어릴 때도 주먹 쥐고 많이 했고. 네네. 그래서 병원 가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뭐가 하나가 되게 뭐 짧다고 그랬나, 뼈가 하여튼. 네. 그래갖고 이게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전 제 스윙 폼이 독특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되게 특이하다고, 아마추어 스윙 같다고 다들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100% 공감. 저도 네. 제 얼굴이 한 번도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거랑은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백스윙이 제가 가면 네. 코킹이 안 될 그렇죠. 뿐이지 사실 뭐 어깨 턴이나 아니면 손의 위치나 이런 게 다 정상적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네. 이게 안 꺾이다 보니까 네. 짧아 보이고 제 리듬이 좀 슬로우 하다 보니까 Beautiful slow rhythm. Interesting swing here. You know, she's strong down at impact and turning around. She's got such a slow, deliberate backswing. 무슨 드라이브도 좋고 아이언도 다 좋습니다만 또 이 어프로치 갖다 네. 붙이는 거. 네. 그래서 어프로치를 한번 저희가. 어허.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경주 선수가 한번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보다도 간격을 좀 좁혔어요. 네. 왜냐하면 네. 뭐 최경주 선수가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메이즈라 메이즈라 메이즈도 세 번을 연속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간격을 조금 좁혔어요. 네네.
이제 시 안 꺾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네, 쳐도 필요 없으시답니다. 네. 네, 그냥 제가